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. 네, 오늘도 어김없이 의문의 택배가 왔어요. 자, 사실 온지도 몰랐었는데 택배가 온지 이틀이나 됐대요. 안에 왠지 살아있는 생물일 것 같아요. 자, 우선은 오, 이게 굉장히 가벼워가지고 벽돌은 아닙니다. 헐, 야, 잠깐만, 또 있나 혹시? 하나인가 보네. 오, 뭐야, 또 하나 더 있다. 뭐야 이거, 뭐야. 오, 자, 여러분들 여기도 바퀴벌레 있어요. 자, 우선은 무슨 바퀴벌레인지 모르겠... 와, 오, 이거 그거다. 갑옷 바퀴벌레. 우리나라에서 그 굉장히 귀한 건데, 잠깐만요, 두 마리? 오, 야, 대박 사건. 갑옷 바퀴벌레까지. 야삐, 야, 이건 진짜 대박이다. 이거는 먹 바퀴벌레고 이거는 갑옷 바퀴 같아요. 우선은 꺼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벽 잘 타는구나. 친구들은요, 여러분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와, 야야야야야, 지금 얘네들은 지금 새끼여가지고 날개가 없는데 나중에 성체가 되면 이런 식으로 날개가 생기고요. 비주얼은 굉장히 귀엽네요. 뭐 다리가 좀 길고 한데 너무 빨라요. 자, 여러분들, 야, 제가 저번에 바퀴벌레 도와달라고 영상을 올린 적 있는데 진짜 도와주셨네요. 이 친구들은 바퀴벌레를 사육은 한 적 없지만은, 근데 저번에 연락 왔을 때 유리 바퀴벌레랑 다양하게 진짜 한국 바퀴벌레를 채집해서 기르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인데, 야, 이거는 진짜 제가 그토록 원하던 갑옷 바퀴벌레 채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얘네 고산종이어가지고, 그리고 사회성 있는 바퀴벌레예요. 얘네들은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끼들을 계속 몇 년 동안 키워줍니다. 야, 제가, 오, 야, 세 마리였구나. 나이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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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일어나. 미안해. 자, 이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그때 해외 갔을 때 잡았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네요. 자, 이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채집된 우리 로치 친구들인데, 개인적으로 이 하얀 색깔 있죠? 이 하얀 색깔 너무 마음에 드는데, 이 약충이라서 색깔이 이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, 버킹이라고? 아, 난 왜 귀엽지? 아, 진짜로. 이게 다 크면은, 아, 진짜 이게 막 바퀴벌레라서 막 더럽고 그런 게 아니라, 우선은 이상해요. 여기 와서 그런가? 현지화가 된 것 같습니다. 다음에 한번 잡아봐야죠. 또 한국에서 기를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자, 이 친구들 또 이제 다리가 짧아서 굉장히 귀엽죠. 야, 그걸 보고 나서부터 제가 바퀴벌레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었는데, 오늘 또 이렇게 갑옷 바퀴까지 구하기 힘든 거를 제가 받게 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. 근데 얘네도 바퀴벌레라고 굉장히 빠르네.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 파브루님께서 직접 채집한 친구인데, 이 사진을 보시면은 다리가 굉장히 짧고요, 고산종이고 겨울에 동면도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얼음이 맺혀있지만 잘 살아있어요. 얘네들은 생명력이 워낙 강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, 유체 때부터 한 3-4년 걸려야 성체가 되고, 또 성체 기간으로 한 3년 정도 더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. 성체가 됐을 때는 3-4cm고요 탱하고 탄탄한 느낌을 받고, 다리가 짧아서 애완용 바퀴벌레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조만간 한번 파브루님 연락해가지고 진짜 채집 한번 가봐야겠네요. 썩은 나무에서 사는데, 썩은 나무를 자기들이 체내에 흡수를 못 시켜서 몸 안에 원생 생물을 키워서 썩은 나무를 분해해서 체내로 흡수한다고 합니다. 야, 너네 잠깐 가만히 있어봐. 오, 야야야야야, 뚜껑 움직여.